공부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바로 타란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요번에 산란을 받기 위해서 타란툴라 한 쌍을, 완성체 한 쌍을 입양을 해왔습니다. 자, 이 친구들은 자 나이지라에서 서식을 하는 타란툴라고요, 매우 성향이 싸납고 땅속에 숨어서 사는 버러성을 띠고 있는 바로 헤라클레스 바분이라는 타란툴라예요. 자, 바로 여기 보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대충 봐도 굉장히 크죠? 자,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로 암컷인데요. 자, 웅크리고 있죠? 제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데려온 지 지금 조금 시간이 별로 안 지났는데 이 친구가 아직 무서운가 봐요. 자, 생긴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는데 이 친구 애완용으로 굉장히 인기가 많죠. 자, 우선은 세팅을 하고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만한 타란툴라는요 버러성이기 때문에 이런 바닥재를 좀 높게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코코피트를 이용을 할 건데요, 이 사육장은 브리딩 박스라고 해서 충류나 뱀 또는 타란툴라 키우기 적합한 사육장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코피트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자연에서 우리 타란툴라들은 나무 속이나 나무 구멍이나 바위 틈이나 풀숲 사이에 숨어서 은신처를 만드는데요, 제가 이 코코넛 은신처로 은신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닥을 좀 깔아주고 나서 이 코코넛 은신처를 싹 다 묻어 줄 겁니다. 자, 묻어주면은 이제 이 친구가 와 이거 진짜 자기만의 굴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 자연스럽게 적응을 할 겁니다. 자, 부족하니까 더 부어야겠어요. 야. 아, 근데 사육장이 예상 외로 너무 낮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버러우하는 애들은 이렇게 높게 깔아주면 좋아요.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이끼, 곤충 이끼나 아니면 진짜 자연에 있는 초록색 이끼 있죠? 돌이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데다가 막 붙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유목을 사용하거나 코르코 튜브를 이용하시면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이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사실 이쁘게 꾸미던 안 꾸미던 우리 타란툴라의 습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은신처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그릇인데요, 계곡 주위에 서식하는 타란툴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물그릇은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만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육 세팅 완료입니다. 짜잔, 엄청나게 간단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도 사육을 하시다 보면 약간 고급반이라 하죠, 키우시다 보면 좀 더 아시게 되고 정보를 알게 되다 보면 아 나는 이거 말고 다르게 꾸며주고 싶다 하시는 거는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 타란툴라 꺼내서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 안에 있습니다. 두둥. 자, 우선은 이거는 암컷을 위한 사육장이기 때문에 암컷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란툴라를 절대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물리면은 진짜 고생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옮겨볼게요. 자, 오, 나왔다. 우와, 오, 타란툴라. 여러분, 타란툴라가 나왔어요. 우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이 바로 들어갔어요, 여기. 자, 여러분, 지금 타란툴라가 여기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이렇게 타란툴라가 생겼고요. 이 친구는 지금 봐서는 조금 말랐네요. 좀 말른 상태고요. 지금 탈피를 한 지 3개월 됐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좀 또 꽤 오래된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한번 탈피시킨 후에 짝짓기를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묻어놓고요. 이제 수컷집을 만들어줄 건데 수컷집은 굉장히 간단하게 꾸며줄 겁니다. 여러분들, 타란툴라는 나무이성, 배회성, 그리고 버러우성으로 나뉘는데요, 그 타란툴라마다 습성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양하시기 전에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마음에 드시는 종류로 어떤 성향에 띄는지 알고 입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육 세팅이 그때그때 달라요. 제가 간단하게 사진을 첨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벽에 매달려 있는 친구들은 오너멘탈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너멘탈들은 보통 나무위성이기 때문에 벽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코 튜브나 코로코 보드를 세로로 세워서 벽면에 붙여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버러우인데요. 방금 제가 여기 세팅한 것처럼 버러우성은 굴속 안으로, 땅속 안으로 거미줄을 치고 굴을 만들어서 서식하기 때문에 코코넛 은신처 아니면 코로코 튜브를 땅속에 묻어서 약간 굴처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친구들이 흙을 파고 물고 나르면서 자기만의 방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 배해성은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단순 땅 위에서 서식을 합니다. 거미줄을 얇게 쳐놓고 노출돼 있는 상태로 서식을 하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 자, 수컷도 한번 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컷을 여기 수컷이 이렇게 쭈그려져 있는데요. 수컷을 핀셋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타란툴라가 여기 아래로 탈출했는데 와 공격해. 와. 자, 여러분 타란툴라가 탈출했었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엄청 사납죠. 와 만세를 했어요. 오 장난 아니다. 와 여러분들 이거는 위험하니까 뚜껑을 바로 닫아버릴게요. 자, 와 오. 야, 왜 이렇게 사나워? 보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성형이 사나운 타란툴라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먹이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주시고 싶은 대로 주기를 정해서 주시는데요. 귀뚜라미 미럼 그리고 슈퍼미럼을 등등 주시고 물그릇에는 항상 물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육 온도는요 28도에서 32도 정도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신 정보는 여러분들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잘 해드리고요. 어떤 타란툴라 기르고 있는데 그 타란툴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댓글로 좀 자세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간단히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